물속 세상의 봄은 얼마나 무르익고 있을까요? 꺽지 녀석, 멋진 집을 장만하고 짝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꺽지가 기다리고 있는 손님은 아닌 것 같군요. 혹시나 했는데 실망이 큽니다. 아무래도 직접 짝을 찾아봐야겠습니다. 이게 웬일입니까? 두 눈이 의심스럽습니다. 약속이나 한 것처럼 눈앞에 암컷이 나타났습니다. 꺽지는 적극적으로 구애를 합니다. 암컷도 못 이기는 척 수컷을 따라갑니다. 일단 집까지 따라오면 수컷 꺽지의 계획은 거의 성사가 된 셈인데요. 암컷에게 산란터를 소개하고 나면 곧바로 산란에 들어갑니다. 서로 합을 맞춰 춤을 추듯이 꺽지 부부의 산란은 순조롭게 진행되죠. 암컷이 평평한 바위 천정에 알을 낳으면 수컷이 곧이어 그 위에 방정을 합니다. 이때 암컷이 알을 낳을 수 있도록 배를 자극해주는 수컷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. 이렇게 알 붙이기를 반복하는데 꺽지 부부의 호흡이 환상입니다. 한 번 산란할 때 보통 수백 개의 알을 낳지만 천정엔 아직 빈자리가 남아있습니다. 자식 욕심이 많은 꺽지는 보통 암컷 서너 마리를 차례로 불러들입니다. 알을 다 낳은 암컷은 매정하게 집 밖으로 쫓아냅니다. 다른 암컷을 불러들여 알을 낳으려면 어쩔 수 없습니다.